자, 이번 시간에는 자 판을 만듭니다. 이제 합판 사이즈가 600에 900입니다. 그리고 이 각재는 짧은 거 하나, 긴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. 예. 자, 각재 사이즈는 자, 약 40mm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걸 먼저 만들 때 어떻게 하냐? 자, 이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양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체크를 합니다. 됐죠? 옆에도 체크를 합니다. 이쪽 체크합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를 박을 때는 좀 깨끗한 면, 깨끗한 면을 가지고 이쪽으로 박습니다. 자, 옆에 한 면 꺼주시고요. 자, 한번 보세요. 이게 맞습니까? 그래서 옆에서 보면 여기 연필로 끄면 되겠죠. 이때도. 여기에 보시면 이 면에 이렇게 올라온 걸 맞추면 되겠죠. 그럼 보기 훨씬 좋겠죠. 맞춰봅시다. 맞나요? 예. 자, 이 상태에서 자, 나무가 이런 결이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직각 방향으로 맞습니다. 맞죠? 자, 잡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, 위에서 보시면 자, 이런 식으로 딱 됩니다. 되고 난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잡고 약 5cm 간격으로 박아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가운데 거. 지금 이 가운데 거. 이 가운데 들어가 있죠.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. 얼마일까요? 600이라 했죠. 근데 300이 가운데가 들어가면 됩니다. 자, 300. 자, 가운데라는 걸 여기다가 잡아주세요. 자, 이쪽에 300이라는 걸 잡아주시고, 이쪽에 300입니다. 맞죠?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입니다. 자, 보세요. 자, 300. 여기죠. 자, 이것도 지저분한 거 말고 깨끗한 면. 이런 식으로 딱 잡습니다. 가운데, 딱 가운데 잡습니다. 잡고,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겁니다. 이렇게 대각선으로 임시로 고정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. 고정이 되어 있죠, 이거? 이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맞춰서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. 자, 어떻게? 그렇죠. 결에 집합. 똑같습니다. 지금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없죠? 그냥 여기서 양쪽 300 이랬죠? 300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잡고 얼마 간격? 5cm 간격으로 잡으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이상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여기서 할 때 중요할 점은 뭐냐면 지금 이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거고, 근데 이 타카를 칠 때는, 자, 안에, 이거는 쇠가 박히는 겁니다. 이 타날이 박히기 때문에, 그냥 에어의 힘으로 하면 살을 뚫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넣을 때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, 없는 방향으로 제껴주고요. 다 핫습니다. 이걸 분리해야 합니다. 만약에 넣을 때는 제끼 상태에서 세게, 이렇게. 그 다음에 다 쐈으면, 어떻게? 이해하시겠나요? 자, 600에 900짜리에 이 길이를 중간으로 지지로 하나씩 세놓고 이걸 박고 뒤집어서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가운데서 얘를 박는데 나무결의 직각 방향으로 얼마 간격? 5cm 간격으로 박으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